예, 이번 종목은 TPC 글로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예, 해당 종목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로봇, 감속기 뭐 이런 쪽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인데, 여전히 예, 해당 로봇 예, 이런 쪽 재료 모멘텀 남아 있고 추가 상승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언급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 구간에서 아무튼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예, 추세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예,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매매 전략까지 세워서 진행을 하면은 아무튼 좋은 수익도 좀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종목 설명에 앞서서 중요한 예, 정보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 텐데 중요 정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실시간 소통방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본격적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방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해서 카톡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톡방이요. 그리고 또 하나 예, 텔레그램 방, 예, 이 방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그냥 뭐 이미지 따서 이 방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예, 진행을 하고 있는 방이고 방 보시면은 장전 브리핑이라고 해서 예, 장 전에 일단 이렇게 예, 7시 55분 뭐 8시에 일단 시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 매도했던 종목 매수했던 종목들 또 매도하게 예, 수익 실현도 좀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쪽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하는 종목 있으면은 신호도 보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3부터권 보시면은 예, 매도해서 20%또 수익도 챙겨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장중 브리핑 또 마찬가지 중요 뉴스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이런 일정 관련도 중요 일정이 있으면 또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예, 투명하게 예, 매매 일지도 공유해드리면서 일단은 그 수익을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또 보시면은 그 컨텐츠 예, 이런 쪽 예, 주식 교육 관련 컨텐츠도 무료로 일단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될 때는 또 마찬가지로 해당 방에다가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한다 참여해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좀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정리해 보면은 실시간 소통방 특징을 보면은요 단기 단타 스윙 종목 추천드리고 예, 매매 일지 포트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짓 전혀 없고요. 그리고 장전 마감 장중 시황 예, 분석 체크해 드리면서 함께 시장 대응 이어가고 있고 또 당일 재료 및 테마 분석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식 교육 관련 콘텐츠도 공유해 드리면서 자립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및 종목 전망 이런 쪽으로 또 소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일단은 개인정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뭐그 자료 준다 또뭐뭐뭐 해서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 남겨라 문자로 뭐 이런 개인정보 요구를 절대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마찬가지로 카톡방 비밀번호 뭐 텔레그램방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해 놓지 않고 있고요. 바로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밀번호 알려준다라고 해서 문자 요청하고 이런 얄팍한 수 진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뭐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보면은 옆에 더보기 버튼 클릭이 있습니다. 그 클릭하면은 설명란이 나오는데 그 설명란 안에 링크가 있습니다. 예, 링크 눌러서 바로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시고요. 제약사항 전혀 없습니다. 카톡방은 입장하시는 방법은 대부분 아실 텐데 텔레그램방은 입장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예, 여기 더보기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영상 설명란에 주소가 있습니다. 예, 주소 클릭해서 네,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텔레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버튼까지 눌러서 입장을 완료해 주시면 되시고요.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많은 정보 좀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TPC 글로벌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동차 부품, 뭐 감속기, 합성 수지 배관 제조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종목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로 해서 등락을 좀 이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우선은 해당 종목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추분 보면은 2020년도에 700억대 수준이었던 매출액이 한 800억 수준으로 일단 다시 좀 올라섰습니다. 큰 폭의 매출액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은 좀 개선이 됐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일단 다소 부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일단은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좀 보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도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 그리고 로봇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하반기 이후부터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서 아무튼 실적은 좀 점진적으로 좀 개선폭이 좀 증가될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 부채비율을 좀 보면은요, 45%대 수준,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1000%대 이상을 좀 나타내면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좀 보면은 매수 매도 또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일단 다시 한번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만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관 수급을 좀, 개인 수급을 좀 보면은 외국인 수급과 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기관 수급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최근에 일단 기관이 매수를 좀 진행을 해줬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아무튼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TPC 글로벌 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자율주행 로봇 법안, 통행 뭐 이런 쪽 허가 관련 뉴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원체 그 장기평선 저항을 좀 받은 상황에서 윗꼬리가 좀 달렸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재료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지금 테마가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재료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로봇, 뭐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관련까지 양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뭐 이런 쪽 뉴스 플로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러면은 주가도 바닥권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상 보시면은 앞전에 일단은 쌍봉을 좀 찍고 주가가 다시 한번 평균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중요 돌파 라인, 지지 라인이 됐고요. 지지가 형성됐고,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거래량이 증가됐다가 또 줄었다가 다시 증가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시그널이 바닥 구간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권 탈피하고 다시 한번 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해당 종목 윗꼬리가 달렸죠. 장기 평선 저항을 좀 받으면서 윗꼬리가 달린 상황입니다. 뭐이 구간 매물 소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 보시면은 아직까지 역별 구간에 있습니다. 주가가 역별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돌파 시도를 한번 했고, 직전 고점 저점 구간에서 저항을 좀 받았는데, 해당 라인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좀 나타냈던 상황입니다.
나타냈던 상황이고 단기 이중바닥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481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안타깝게 직전 고점 매물대에 가로막히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던 상황이고요. 뭐 이런 부분 윗꼬리가 길게 달려도 바닥 구간에서 윗꼬리 이 등락을 줬다가 추가적으로 매물 소화하고 강하게 치고 가는 흐름이 좀 많기 때문에 윗꼬리 달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위에 매물이 좀 어느 정도 쌓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 소화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변동 이후에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좀 이어갈 수 있고 최소 아무튼 직전 고점까지는 한 번은 트라이 할수 있는 그런 재료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종가가 3,115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3,115원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2,750원 전후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3,700원에서 3,900원 전후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1차 매수가 보시면은 3,115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고 2차 매수 가격은 2,750원 전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말씀드렸던 3,700원에서 3,900원 사이 정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노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해당 구간 전후 정도 오면은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TPC 글로벌 전반적으로 큰 틀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인 전략,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수정이 또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해서 실시간 대응 원하시고 또 관련해서 아무튼 이 종목 이외에도 급등하는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실시간 소통하면서 매매하고 정보 받는 방, 카톡방이랑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서 정보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남들 좋은 정보, 증권 정보 관련해서 많이들 받아보고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혼자 소화해대지 마시고 꼭 해당 방의 입장에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설명란이 보입니다. 설명란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카톡방 주소 링크 그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 두개다 이렇게 기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 링크를 눌러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정보 준다 그다음에 자료 준다 이래가지고 개인정보 요구하면서 그 전화번호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전혀 불필요하고 또 비밀번호 알려준다고 해서 문자 남겨라 하고 이런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클릭해서 입장을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입장해서 아무튼 대응 받아보시고 좋은 수익도 많이 만들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